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화산입니다. 오늘은 게임에 관한 기사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다룰 기사는 이 인벤이라고 하는 게임 매거진? 네, 거기서 가져왔는데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정수영 기자님이 쓰신 기사네요. 여러분 보더랜드 3라는 일단 그 게임이 있습니다. 보더랜드 3는 저도 가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 4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인데, 이거 FPS 게임입니다. 예, 1인칭 슈팅 게임이고요. 이렇게 보면 약간 어떻습니까? 약간 뭐 세기말 분위기? 아, 세기말 분위기라고 보다 뭐지 그거? 옛날에 매드맥스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그 카툰 렌더링으로 되어 있어요. 게임이. 그래서 그 3D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이렇게 애니메이션 풍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카툰 렌더링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약간의 병맛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스피디하고 그런 게임입니다. 예,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돌아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게임인데, 이제 이 게임이 1인칭 액션 게임이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신기하게 퍼즐 게임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뭐냐면 4월 8일 네, 얼마 안 됐죠. 보더랜드 3의 신규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었다. 그런데 예, 이 정신나간 세기말 분위기, 그 다음에 전투가 또 아주 화려한 전투를 자랑하는 보더랜드인 만큼 당연히 박터지게 이제 싸우는 그런 이제 컨텐츠가 업데이트 될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퍼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그 퍼즐이 보통 퍼즐이 아니랍니다. 이거는 미생물 연구를 진행하는 캐나다 맥길 대학교 MMOS 온라인 사이언스 이런 뭐가 있나 보죠? 그런 데가? 그런 그 센터가 있나 보죠? 그다음에 UC 샌디에이고 의과대학의 그 연구진과 과학자의 국제적인 협력으로 시작된 엄청난 퍼즐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퍼즐이 우리가 이렇게 접속해서 이 퍼즐을 풀면 그 데이터가 그쪽 연구소로 가서 뭔가 분석하는 데 쓰이나 봅니다. 예. 신박하죠?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보더랜드 3속 미니게임 보더랜드 과학은 그림을 맞추는 단순한 퍼즐의 룰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 플레이가 주는 영향력은 단순히 잠깐의 성취감과 재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신기하네요. 퍼즐을 구성하는 스테이지는 실제 연구진들과 협력을 통해서 미생물의 DNA 알고리즘을 토대로 만들어졌대요. 예. 그렇구나. 이게 무슨 알고리즘입니까? DNA 알고리즘? DNA가 결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가요? 예. 게이머가 퍼즐을 풀 때마다 미생물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더욱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오, 신기하네. 이게 무슨 룰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뭔가 있나 봐요, 이렇게. 여기 보면 무슨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는 퍼즐이 있고 이걸 어떻게 맞추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퍼즐이 어렵냐 하면 또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그림 맞추기 수준으로 굉장히 쉽지만 계속하게 되는 묘한 재미를 가져다 주죠. 간단히 룰을 설명하자면 스테이지마다 보더랜드 3의 주인공 캐릭터인 모즈, 뭐 이렇게 플렉 이게 다이크 이런 애들이 있는데 4명이 있거든요, 주인공이. 근데 인터페이스 왼쪽에 가로로 쌓여 있는 각각의 캐릭터 아이콘에 맞춰 블록을 쌓아가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왼쪽에 가로로 쌓여 있는, 아, 여기에,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각각의 캐릭터 아래에 맞춰 블록을 쌓아가면 된다. 신기하네. 그래서 스테이지를 나아갈수록 모든 캐릭터의 아이콘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여러분 보면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만약에 이게 얘가 있으면 이걸 다 채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이 맞추는, 최대한 많이 맞추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가 요구하는 목표 이상으로 그림을 맞추게 되면 추가 점수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점수는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게임 토큰으로 변환된다. 그래서 전용 상점에서 토큰을 소모해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일정 시간 동안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토큰은 일종의 보상이죠, 그죠? 네. 그런 게 있고. 게이머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퍼즐도 풀고 캐릭터의 능력치도 강화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특히 미니게임치고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주요 NPC가 등장하며
너한테 두뇌로 싸움을 거는 게 아니었어 라든지 내 기록을 넘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게이머의 행동에 대해서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퍼즐의 가짓수도 매우 많아서 반복적인 느낌이 덜하는 데다가 올려지는 능력치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그뭐 절묘하게 그렇죠? 난이도도 맞춰놓고 뭐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쓰인다는 건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더랜드 과학은 엔터테인먼트와 의학 연구의 새로운 접점을 만든 게임이다. 신기하네요. 게임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데이터화 돼가지고 그렇죠? 그게 의료 연구에 보탬이 된다는 게참 진짜 발상이 창의적이다, 그죠? 점수, 진행도, 보상이 갖춰진 게임을 플레이하면 연구, 질병, 치료에 활용할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의학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구팀이 옛날에 플레이스테이션 2인가? 3인가? 플레이스테이션 2일 거예요. 아마 그때 플레이스테이션 2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면 이제 그 CPU를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이용하는 연구는 예전에 있었습니다. 한번. 그것도 몇년 전이야. 아주 예전에.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하면 그게 연구에 딱그 어떤 성과로 이렇게 데이터로 입력되는 이런 건참 되게 저는 저로서는 처음 보는데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참 재밌네요. 이제 이런 발상 자체가. 이런 거 많이 일어나면 재밌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MMOS의 창립자인 아틸라 스잔트너라고 하는 분은 MMOS는 과학 연구와 게임을 연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 그래서 보더랜드 3 플레이어 덕분에 미생물 연구가 진전된다면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다. 아, 이건 자세하게 어떻게 도대체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죠? 재밌습니다.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의 정리를 게임을 통해서 이뤄낸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실험 설계하려면 이제 그게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뭐그 어떤 뭐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아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이런 검토도 해야 되고 실험도 해보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퍼즐을 풀고 미생물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신박한 콘텐츠가 나왔다. 그게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 보더랜드 3를 가지고 있으니까 업데이트해서 저도 한번 즐겨보고 저도 한번 얼만큼 재밌나 한번 보고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보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